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크트의 현찬입니다. 제목을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이 참 많은 시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시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테고 또 이미 대학에 오셨다면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전과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이미 견디고 나서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진 않을까?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정말 하나부터 백까지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100% 의지하거나 동감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경험에 대해서 저와는 상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잘 맞는 친구 그리고 잘 통했던 선배 먼저 경험한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공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만족도라든가 불평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 70% 정도 귀 기울이시고 나중에 30%는 까먹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렇게 늦게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와서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에는 분명한 강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일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만큼 어쩌면 저보다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황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취업을 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저는 후회가 없을까요? 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100%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충분히 열심히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화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만큼 제가 돈을 많이 버냐 그리고 그만큼 출퇴근이 보장돼 있냐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매일 거의 야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 영상 퀄리티라든가 영상 빈도라든가 라이브 방송 못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뭐 제가 다른 사무소에 비해서 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요즘에 손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막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저는 어쨌든 뭐 이런 지금 충분히 힘든 여건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이 잠깐의 몇 년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나의 경험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너무 적은 시간을 일해봤고 너무 적은 시간을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일을 정말로 새로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나와 너무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새로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라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고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막상 회사에 가면 자신이 겪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땐 혼자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회사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요구받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함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때랑은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내 의견을 생각보다 말할 기회가 없고 그냥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느껴질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무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 있고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어떤 오너를 만나느냐, 또 어떤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성격의 건물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원하는 부서에 내가 충분히 경험해보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선택권이 없는 아뜰리에를 갔다면 뭐 좀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치만 회사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물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을 뽑을 회사들은 여전히 줄을 서고 어느 곳에나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만족할 회사에 처음엔 가지 못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이곳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든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자리를 높여가면서 만족하는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내가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로 또 진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 회사에 가셔서 경험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공모전 그런 고민할 시간에 공모전도 한 번 더 해보시고 또 학교에 주어진 설계도 더 하나라도 모형 더 열심히 만들어 보고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과연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만 하고 또 설계실에 앉아서 과제만 하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좀 피폐한 삶을 살라고 권장하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또 걱정을 하실까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왜 지금 회사 생활에 엄청난 불만 없이 다닐 수 있느냐? 바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또 주식을 시작했어요. 또 새로운 수익을 얻는 재미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맥북! 제가 이 맥북 플렉스 했잖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학생일 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계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카메라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시고 물론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려운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시고 설계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또 유튜브 너무 또 게임 유튜브 또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고
그곳에서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 그곳의 시스템을 새로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게 그곳에 갔을 때 통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더 키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을 더 늘리시길 바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회사 생활에 몰두하고 그곳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 느낀 것은 아, 이러다가 오래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곳에서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넓게 보시고 내가 이곳에 투자했더니 이런 수익을 얻는 재미가 있네? 그럼 이곳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설계가 돈을 못 벌까 걱정이세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주식에도 투자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기업은 무엇인지 관심도 가져보시고 주식 투자 권장 방송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예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주식을 통해서 또 재미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내 투자를 미리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적어보세요. 그것들을 기록으로 계속 남기세요. 그리고 그거를 공유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그냥 생각과 아이디어로 그대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쓰고 표현하고 공유하고 유통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의 곧 미래에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자체로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미래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진 찍으시고 기록하시고 돌아다니시고 배우고 경험하고 투자하세요. 빨리 멈춰있지 마세요. 그리고 설계에만 빠져있지 마세요. 차라리 알바를 하세요.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해보세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제 인풋에만 빠져가지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고 무슨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경험하세요. 방학이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나가세요. 경험하시고 만나고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이걸로 끝내도 뭐 후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딴 길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일들을 같이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건 지적 재산이니까 그 지적 재산을 그냥 생각과 아이디어로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그것을 재산화시키세요. 기록하란 얘기예요. 유튜브를 하셔도 좋고 블로그를 하셔도 좋고 저처럼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예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이건 좀 사심인데요. 이미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있는 현찬학트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충분히 생산적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미 생각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제 유튜브를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빨리 구독하시고 시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잘 돼야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또 투자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센스 있는 이야기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드리죠. 제가 요즘에 유현준 건축가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막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마구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좀 각설을 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는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설계에만 몰두하면서 몸 망가뜨리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몸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나중에 저희 매형을 한번 초대할게요. 저희 매형이 물리치료사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에 대한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우리 건축가들에게 필요한 스트레칭 이런 걸 한번 의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진짜 우리 열심히 해서 꼭 다 성공합시다. 행복 회로를 마구 돌리자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끔은 부정적 에너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좀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같이 힘내시고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힘내시고 고민하셨던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나의 지적 재산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생산적인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계에만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아시죠? 제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다른 생산적인 유튜브도 보시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카메라 들고 찍으시고 그걸 기록하시고 공유하시고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뭐든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뭐 어쨌든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봬요. 이번 주는 라이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